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는가요?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것을 묻게 됩니다.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말이 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지은 죄 혹은 앞으로 지을 죄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기에 깨끗하고 좋습니다. 당신은 보기에 그 자체로 멋집니다. 당신을 다 마셔버리고 싶네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통로로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재된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불량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해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의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완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무덤까지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죄를 무덤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짊어지신 죄를 무덤에 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새 생명을 가지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순수하시며 흠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채워달라고 요청한다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혼자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